네, 하키를 변형한 플로어볼 경기는 계절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서 국내에서도 점차 많은 동호인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제8회 제주 오픈 국제 플로어볼 대회가 제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작을 알리는 휘슬에 맞춰 볼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수싸움이 시작됩니다. 쉴 새 없는 공방전이 이어지고 절묘하게 패스 한 볼이 골망을 흔듭니다. 하키를 변형한 구기 종목으로 플라스틱 공과 스틱을 사용해 상대 팀보다 더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하는 플로어볼 스포츠입니다. 뉴 스포츠 중 하나로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제주 오픈 국제 플로어 대회 막이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체코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 스웨덴과 헝가리 등 14개국에서 7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It's a very nice competition to have. Yeah, it's very nice to invite from other countries as well to open to other countries. I think it's very exciting and I think it'll be fun. 이번 대회는 각국 남자부 16개 팀과 여자부 12개 팀이 출전했습니다. 특히 플로어볼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스웨덴 1부 리그 대표팀 선수를 비롯해 유수 선수들이 대거 출사표를 냈습니다. 종주국인 스웨덴 팀과 아시아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싱가포르 팀이 저희 대회에 참가하고 있거든요.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중고등학생 선수들이 지금 참가하고 있는데 그런 높은 기량을 보면서 아무래도 실력 향상을 많이 높일 수 있고 제주에서도 지난해 준우승팀인 블루 돌핀스를 비롯해 탐나 데빌과 대기구가 남자부에 나서며 여자부에선 지난 5회 준우승팀인 신성여고와 블루 돌핀스, 탐나 데빌과 소제주팀이 출전해 입상을 노립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참가 규모를 키우고 있는 제주 오픈 국제 플로어볼 대회. 제주가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를 통해 국제 교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